이번 시간에는 이 리눅스에 이클립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서 리눅스 32, 62둘 중에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카이스트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예, 국내에서 가까운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그리고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사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는 지금 파이어폭스로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열어보면 현재 다운로드 받은 디렉토리에 이렇게 이클립스 스탠다드로 시작하는 이클립스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뒤에 나오는 요것들은 바뀔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클립스의 버전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일스라는 걸 열어서 저는 그냥 콘솔로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실행을 시키고요. 다운로드를 받은 거니까 CD 다운로드 디렉토리로 가서 이렇게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클립스로 다운받은 파일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tar.gzip으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이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고요. 이 위에 있는 건 제가 이전에 설치해 놓은 파일인데 저건 지우겠습니다. 로 삭제를 했고요. 자, 여기 있는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는데 압축해줘야 할 때는 tar xvfz로 해서 이클립스의 경로, 압축된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부여해주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압축이 해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ls-al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클립스의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저 디렉토리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이클립스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클립스라고 하는 요 파일 있죠? 요 파일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클립스 파일인데요. eclipse 하고서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클립스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나오는 이 화면은 워크스페이스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것인데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그 프로젝트의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디렉토리들을 어디에다가 기본적으로 모아둘 것이냐를 지정하는 것이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디폴트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개발 디렉토리가 있다면 그곳을 워크스페이스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OK 누르면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클립스가 실행이 됐고요. 이클립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운영체제별로 다르지 않고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후속 수업에서 자, 우리 수업에서 여기에 있는 이클립스의 기능과 예제의 사용법 여기서 이클립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